안녕하세요, 푸베입니다. 이번에 해볼 챔프는 럼블인데 칼날비를 들 거예요. 칼날비를 들 건데 이제 럼블 스킬을 보시면 바이얼이 됐을 때 침묵이 걸리면서 평타가 강화가 되죠. 네, 그때 칼날비로 이용해서 재미를 보는 그런 럼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상대가 야쏘인데 좀 역겹게 갈까? 선추적자 간 다음에 그리고 닌탑을 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분은 열관리가 필요 없다고요? 열관리 필요해요. 열관리를 해야 이거 스킬을 다 돌렸을 때 과열이 되면서 극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조조쭈 칼날비 이런 반응은 익숙합니다. 저는 워낙 탑샤코로 다져진 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겠지? 본분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저도 맞대 됐으네. 아이! 아, 스펠 뭐 하나 뺀 게 없네. 역시 여기, 아니, 여기 맞았네. 흐흠. 어어. 평타가 생각보다 쓰리같이 약해서. 보강 이. 보호막 강타 들었거든요. 슬슬 열 관리를 해줍시다. 열 관리를 하는 거는 딱 이 열이 50일 때 W를 한 번씩 써주면 돼요. 냠. 딜이 달달할 겁니다. 지금 싸우면 이겨요. 열 관리 다 돼 있어서. 칼날비 평타, 칼날비 평타. 이신 거 아니야 이거? 아 좋다니까요? 개쎈데? 어이 뒤 미쳤는데? 어 이거 좋잖아. 칼날비 럼블 곧 뜹니다 이거. 야쏘도 좀 어이가 없었지 않았을까? 아니 뭐야 딜 왜 이래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이제 궁도 배웠고 살살 열관리 해주고 70 정도로 딱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딱 50에서 70 그래야 스킬을 바로 썼을 때 열관리가 되면서 이제 평타가 강화가 되니까 그 타이밍 때 이제 딜 교환을 하시면 돼요. 데헤. 데헤. 아, 보호막 강타. 아, 전멸 빠졌다. 이득. 하하. 실수 먹고 싶냐? 냠. 구워진다 야쏘. 야쏘 입장에서는 가까이 가면은 평타가 존나게 세고 그냥 막고 있자니 그래도 아프고 선택지가 없습니다 야쏘. 어? 이 자식. 오잉. 야쏘 왜 근데 궁 안 쓰지 않았나? 나한테? 바로 망가개고 갈까? 상대 근저 챔프면은 무조건 좋다니까요. 이거 상대가 맛딜 들어왔을 때 열 관리만 좀 잘해주면 맛딜 절대 안 됩니다. 칼날비 때문에. 칼날비. 자식아. 엉 빡청. 개빡청.
진대 센데? 어? 롤은 피지컬로 하는 게 다가 아니야. 머리로 해야 돼. 나 같은 답답해서 그냥 모르겠다. 나 이제 열 관리를 한 70까지만 구워진당. 오 구워진당. 인형? 인형? 그만 있으면 들어와 보시던가요. 저만 돌아오면 한번 다이브 해봅시다. 이거 한 다이브 해볼까? 뭐야 잡았네? 아 우리 팀 백업이 없었네. 나는 핑 찍혀가지고 오는 줄 알았는데. 할랄비다 이 자식. 또가계곡을 하나 가준 다음에. 오 잠깐만. 야 뭐하냐 자르바나. 자스 욕먹는데. 오 이 녀석이? 쪼석이 건방지게 칼날비 두대 때린 거 아니야? 이거? 아 잠깐만요. 나 같은 답답해서 그냥 모르겠다. 아 까비. 그부 온 거 봤으면 밑에다가 깔았을 텐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기? 아 나 열 관리도 안 돼 있을 때. 아, 그지 같네, 진짜. 가지야. 아. 가지야. 평타. 아 죽어. 어 계속 끌어. 총타. 아 계속 끌어. 이씨 개놈이. 어? 인성질을 어? 어? 누가 앞에서 인성질 하냐 지금? 우리 하나가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 일부러 설에 못 치게 하려고? 자신의 강함을 좀 더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 야, 뜨자. 아, 거기서 아, 이건 뭐야? 뭔 이 녀석? 레드 카펫. 땅! 보호막 강타 이 타격감이 왜 이렇게 좋냐? 귀엽기네. 탕 하는 소리가 너무 경쾌해서 듣기 좋다. 오야 뿅타. 개꿀. 야 어디 봐. 아니 뿅타 뿅타. 지지.